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묵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속죄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만 하는 때를 만납니다. 이럴 때 최종 마무리를 미루고 또 미루던 사람은 갑자기 마무리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제 끝이다 하며 결정적인 시간을 쓰린 가슴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벼운 예를 들자면 좋은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직장이라도 입사원서를 내기 전까지 거기서 요구하는 기본사항들, 이를테면 학 경력의 증명서나 어떤 기술 분야의 자격증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평소에 느긋하게 즐기면서 시간이 많으니 나중에 하고 있다간 결국 시간을 맞추지 못해 쓰린 마음을 안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앞뒤로 정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행동과 그 결과를 금방 이해하기 힘듭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심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1년 44철 내내 제철이 아닌 성전 말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열매 없는 계절만 보낸 그 성전이 주님 오시는 때에 주님을 감당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죄 없는 나무의 죽음은 허물 많은 그 시절의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현실을 비유하는지도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모습과 성전에서 책상을 둘러엎는 등 예수님의 행동은
만민이 기도드리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했다는 사실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곳에는 저주나 욕설도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이 지닌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단 한 가지, 기도 드리는 집이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 한 가지만 말한다면 마음의 중심이 실린 기도는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의심을 품지 않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터라면 사시사철 열매 없는 나무처럼 서 있는 성전과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기도의 위력을 보이기 위해, 아니 기도에 잠재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건드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오신 첫날 예수님은 날이 저물도록 성전 이곳 저곳을 둘러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곧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는 예수께서 그 전날 성전을 구석구석 둘러보신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마치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만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과 연을 맺은 장사꾼들이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았다면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런 인의 장막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념이, 때로는 똘똘 뭉쳐진 끈끈한 인간관계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낯선 이에 대한 냉기가, 때로는 자기 의가. 그렇다면 내 교회가 만민, 곧 어느 누구나 들어와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원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만민이란 어느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덜한 뜻입니다. 어느 누구나 기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 마음 놓고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행동을 변명 내지 합리화하는 데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나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각자 이를 대하는 모습과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입장이 다른 사람이 지닌 그것과 사뭇 다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 능력, 내 행동, 내 말을 변명과 합리화로 포장하려는 마음이 발동하는가요? 아니면 일마다 때마다 되풀이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과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가요? 변명이나 합리화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결국 하지 않았다. 이로써 믿음의 능력, 기도의 위력이 나타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시간 묵상의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반드시 해놓았어야 할 일을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 많다 하면서 뒤로 뒤로 미루다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라며 후회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이 질문의 내용을 묵상해보며 조용하고 또 평온한 잠자리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 날을 맞이하며 또 힘차게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